중앙시장과 자유시장, 그리고 풍물시장과 원주 5일장까지. 전통시장이 모여있어 원주 대표 중심지로 활기를 띄었던 원주시 중앙동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단구동과 무실동 등 신도심으로 몰리며 한때 6,500여 명이었던 중앙동 인구는 현재 절반 이상이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거주 인구가 급격히 줄다 보니 시장 상점들도 하나둘 문을 닫고 지금은 시장 점포 10곳 중 4곳이 빈 상황입니다. 최근 이곳 중앙동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활기를 되찾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총 4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원주시는 전통시장이 모여있고 문화의 거리가 있는 특성을 살려 지역 공동 브랜드와 상표를 개발하거나 유통 트렌드 변화에 맞춰 상점 업종 전환을 유도하는 등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강원 가명 등 역사 문화 자원 주변에 조명이나 경관 시설물 등을 설치해 이를 옛 도심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늦은 저녁까지 사람이 붐비는 도시로 만들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그 홍보에 대한 부족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좀 주력을 하고 내년 사업에는 그 우리가 말대로 그 도시 재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사업과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어떤 정비 이런 거에 주력을 해서 좀 맞춰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공동체가 이번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원주시는 중간 지원 조직 역할을 할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를 만들어 주민 의견을 모으고 주민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그리고 사업 위주의 사업보다는 좀 늦게 가더라도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모아져서 결정되는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지역 대학생들도 이번 사업에 참여합니다. 한라대학생들로 구성된 홍보기자단이 중앙동 곳곳을 신선한 시각으로 소개해 젊은 층의 구도심 유입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처음에 저희도 되게 어떻게 다가갈까 고민을 했는데 요즘 뭐 유튜브라 대세가 있어서 그런 거와 좀 결합해서 뭐 카드뉴스를 만들거나 영상을 제작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자원을 살려 지역의 활기를 찾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원주시는 중앙동과 함께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는 봉산동과 학성동 등 구도심 8곳을 연계해 전면적인 구도심 리모델링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김선아입니다.